지금 뭐 타고 오고 있는데요? 전철. 아, 형, 그러니까 갈아탈 줄을 모르잖아요. 아니, 갈아타는 건 아는데, 늦을 것 같으니까 그냥 30분에 타야 된다면 그 앞에 와가지고 통과하고 검사하고, 아,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형. 지금 시간은 12시 반이면 아니, 12시 도착하는데. 반에 타야 된다니까요? 야, 그, 이 친구야, 못 타면은 못 들어가요. 고속버스나 KTX랑 다르다니까, 이게. 아이, 큰일 났네. 지랄이네. 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지. 아, 그러니까 미리 출발했어야지. 아. 어떡하냐, 그러면 이거? 지금 솔직히 말해봐요. 지하철역 몇개 남았어요? 지금 공덕까지 12시 반이라고 나와. 내려가지고 택시 공덕까지 타면은 12시 반이라고요? 지금 여기가 버티고개. 아. 아니, 거기서 내려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올라와서 택시 잡고, 택시 얘기해서 타고 내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참 도착하는 웃길 게. 때는 좋은데, 미리미리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못할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형님. 어떡하냐고요? 지금 몇 분이야? 12시 2분이잖아. 일단 내려서 택시를 한번 타봐야. 아니, 전철 노선표 보니까. 아, 이거 탈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탈줄 아는 사람도 빡빡한데, 몇 호선인지도 모르죠. 몇 호선인지도 그럼 몰라. 이게 다 꼬여버려요. 내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형 데리고 가려면 거의 몇 시간을 또 거기서 대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서 형몇번 출구에 내려가지고 지금 막 서울에 9번 출구까지 있는데, 형 알겠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행운을 빌어보자고요. 이것이 몇번 출구로 내려야 돼, 그러면? 일단 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이네. 와, 정신없다. 못할 가능성 99%입니다. 저는 등록해서 등록 전용 고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적으로 10분 연장됐습니다. 이게 탈 운명인가? 단양 띠리띠리왕이 죽을 운명은 아닌 것 같은데. 10분 연장됐습니다, 지금. 탑승 시간이 12시 35분인데, 12시 45분으로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오냐, 진짜. 사람들 타기 시작하는데. 과연 탈수 있을까? 안 오면은, 한 명이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로 썸네일이 나가고, 좀 짧게 나갈 예정입니다. 내가 어저께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자 그랬잖아요. 아예 알았어, 알았어. 휴대폰 펴 보여주고, 주민등록 좀 보여주고 튀어나와서, 그 다음에 그 가방이랑 이거 검사하는 거 알죠? 그 검사하고 나오면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틀어서 17번 탑승구로 완전 뛰쳐 들어와야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 아, 진짜. 기적적으로 지연돼서 우리 살았다니까, 진짜. 아, 진짜. 아니, 형. 바보 같고 이런 게 컨텐츠 찍을 야, 때는 좋은데. 이걸 왜 이렇게 해버립니까, 아니, 형님? 낭만 때문에 내가 전철을 한번 타본다고 전철 20몇 년 만에 아니, 타다니지. 탈 줄도 모르면은 이게 위급한 시간에. 이태원에서 내려갖고 택시 타가지고 이거 타는 거야. 야,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서 택시 타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탈수 있는 거예요, 형님. 구독자분이세요? 화장실 갔다 온다. 비행기 타자마자 또 화장실을 아, 죽을 뻔했어 지금. 와 얼마나 뛰었는지. 아, 잠깐만 가도 돼. 어딜 간다고요? 화장실. 지금 출발하고 가야 돼요. 하늘에 떠서. 지금 못 간다니까요. 지금 못 가요. 뭘 없냐고. 워터 지금 좀 이따 줄 거예요. 누구 왔어요? 누가 와? 누구 왔냐고요. 얼마나 뛰었는지 지금. 이태원에서 그나마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택시가 있더라고. 누가 그렇게 딱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명령을 내려서 제대로 한것 같아요. 아이, 알았어, 이제 잘났어. 야, 진짜 죽을 뻔했네. 아니, 여자친구랑 그렇게 붙어 있었으면 됐지. 내가 그랬잖아요. 미리 전날 와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게 안전하다. 여기는 형 비즈니스석이에요. 형 때문에 라운지도 못 들어갔잖아요. 라운지 가면 먹는 것도
그냥 공짜로 막 먹을 수 있는데. 공짜로 먹기는 제주도 가는데 무슨 공짜로 밥을 줘. 만약에 못 탔다. 어떡하려고 그랬어? 가야지 뭐 다시. 어디로? 내려가야지 집에. 그럼 뭐 올라오는 비행기표도 다 끊어놨는데. 이래놓고서는 어디 뭐 예능 프로에 나를 꽂아달라? 프로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이 저번에 가는 비행기보다 비행기가 큰 거지. 지금은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이거는 아시아 사람들만 타고 탈 수 있잖아요. 서양 사람은 못 타요. 유럽이나. 정신 나간 소리야. 뭐라고 했어요? 4 under the seat. 탔을 때는 워터라 그래야 돼. 너 뭐 마실 거야? 저는 콜라. 한 잔 더 먹어도 돼? 형 휴게소 언제 쓰냐고 한 번만 물어봐. 휴게소 언제 쓰냐고 한 번만 물어봐. 휴게소는 언제 들려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면 안 웃기고 형이 해야 웃기다니까. 아, 썸네일에 비행기에서 휴게소 언제 불러요. 띵동을 올렸는데 분명히. 근데 또 안 돼. 하나. 접수됐잖아. 조금만 늦었으면 또 놓쳤네. 주문 끝났어요? 접수 들어왔어. 하늘에서도 업무를 보내면 비즈니스 우리가 유튜브를 찍고 일을 하고 형도 주문을 받았으니까 일을 한게 된 거예요 진짜. 된 거죠. 리얼 비즈니스 사기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게 터지지? 다 와서 그런 거야. 아, 아까 중간에 들어왔으면 이거 놓쳤어. 방어 한 마리? 중짜지. 지금 가게 전화를 해주려고 했는데 또 안 돼 지금. 하나도 안 잡히잖아 지금. 아까 잠깐 잡혔을 때 그게 들어와서 잡은 거야. 아, 잡힌 거야. 뭐라고 적혔죠? 빨리 와. 나도 거의 뭐 한 3주 만에 와요 지금. 뭐 유튜브 올라오니까 계속 제주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3주 만에 저도 옵니다. 아 빈차 여기 빈차. 아니 빈차야 많죠. 근데 줄을 서서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택시도 줄을 서야 돼? 아 단양에는 줄 서는 문화가 없지. 바로 타면 돼. 다 줄 서는데.
1, 2, 3, 4 기다렸다가 저기서 한 명 빠지면 우리는 타야 돼요. 자,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자, 자. 와, 지금 아니 유튜브 찍으러 말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 여기는 형이랑 오면 딱이겠다 눈도장을 찍어 놓은 곳이죠 여기는. 아 지금 가는 데가? 네. 오. 좀 맛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면 좀 익숙한 맛? 아 음식점? 예. 아 찍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찍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형이랑 가면은 딱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본 듯한 그런 또 음식, 그 다음에 익숙한 음식, 그 다음에 그리운 음식. 예. 안녕하세요, 미키나촌 조카 예언이에요. 예,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